김병관 후보입니다.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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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판교가 키운 김병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말씀보다 우리 원혜영 선배님, 제가 20대 국회 하면서 만나 뵙고 가장 존경하는 우리 당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 판교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 불출마 선언하셨을 때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계속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남아 계시면서 우리 후배들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셨는데, 또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지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 지난 과거에 국회 의정활동 하시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당신이 국회 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 만드신 거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국회가 쌈질하지 말고 우리 정책토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원혜영 의원님한테 큰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 19대 때 또 20대 때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20대 국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참 일하는 국회 만든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잘 보셨죠?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대란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 힘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약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초기에 의료 시스템이 어려워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의료진들께서 정말 대처를 잘해 주시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을 잘 편 덕분에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잘 처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저는 자랑스러워할 그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오늘 결과는 못 봤습니다만, 그저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2명이 됐습니다. 32명인데 그중에서 2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한국 국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가 단 8명까지 줄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단합시키고, 또 우리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 또 정부 당국이 하나의 힘을 합심해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원혜영 의원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그 국회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코로나19가 잦아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역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진들, 또 국민들께서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IMF 부총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어려운 금융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JP모건에서는 연 GDP 연성장 마이너스 40% 성장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 40% 성장 예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미국 세계 제1의 경제대국입니다. 제1 경제대국이 1년간 40%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수천조의 예산을 들이부어서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다시 우리 경제를 코로나19 이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아마 수십조 수백조 돈을 쏟아부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으로 아마 시작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추경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제2, 제3의 추경을 만들려면 국회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했습니다. 11.7조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 추경을 하는데, 추경을 만드는데 그 과정 아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11.7조 국민들은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데 11.7조 왜 필요하냐, 추경하지 말자, 그런 주장을 했던 야당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내내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통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19대 국회 때 비교해서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 본회의도 열린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원행 의원님이 정말 마지막 정치 일정을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도 갖춰졌다고 해서 국회가 바뀌는 게 아닌 거를 지난 20대 국회 보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사사건건 발목지 않는 야당,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해 주셔서 민주당의 힘을 더 쏟아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힘을 더 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 닥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회가 민주당 국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꼭 내일모레 레이스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호 1번 민주당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김병관 꼭 투표해 주십시오. 김병관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